그동안은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답답했고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해예요. 정말 좋아요. 대박!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호랑이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이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띠 하면은 좀 무섭다? 좀 엄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생각나는 게 우리 여기 계시는 산신 할아버지. 아, 옆에. 그러니까 1등. 예, 우두머리다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시면 지금부터 나이별로 운세를 좀 알아볼게요. 예. 자, 우리 24살 가볼게요. 네. 24살 무인생 범띠예요. 네. 무인생 범띠는 올해는 좋은 거보다 좋은 운은 아니에요. 올해는 조금 인간을 조심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이거야말로 무인생 범띠는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면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는 거라 안 되고요. 첫째.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를 해볼까? 내가 뭘 한다? 이런 것도 올해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고요. 내 운이 운인 만큼 조금 침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은 자리가 낫고요. 첫 발을 잘 디뎌라. 그래야 탄탄대로 간다. 그 다음에 36살. 아우 너무 좋아요. 올해. 아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운동계에 있다면 아마 히트칠 운이에요. 그 다음에 범띠 띠인 만큼 사주가 조금 세요. 센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뭔가가 책임감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갑인생 범띠, 저기 36살 범띠 같은 경우 48살에 갑인생 범띠로 갈게요. 정말 좋아요. 대박! 가감하게 투자를 한번 화끈하게,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금전. 내가 지금 금전이 없는 사람은 귀인이. 기인이 문서 하나를 야 넌 내가 지금 이거 가게가 이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쉬고 있는데 너가 좀 해봐라 이걸 바로 띠 아닌 문서라 그래요. 띠 아닌 문서를 잡는다는 거 그게 48살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 가정 여성분들 가정에 우환이 있던 분들은 또 우환이 사라지고 고민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민생 60살로 갈게요. 우리 옛날에 60이면은 한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럴 나이죠. 근데 올해는 그야말로 한갑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올해는 미역국을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미역이 좋은 영양소이지만 때로는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사고 수가 있어요. 건강에 다리에 하체에 불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60에 내 나이 60에 생일 되시는 분들 계실 거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미역국 대신 묵국으로 아니면 콩나물국으로 대신해서 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럼 72살 경인생 범띠로 갈게요. 이제 다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72살 뭔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완벽한 사람이고요. 말년에 꽃이 핀다. 자식이 너무너무 잘 돼서 손자 손녀 데리고 온다. 그다음에 금전도 그만한 한 집이 두 집이 된다. 조금 조심할 분은 먼저 사고 쓰겠죠. 12수 사고 쓰는 특별히 조심해서 건너가세요. 감사합니다.